현명한 보험 생활을 하려면 중간중간 점검은 진짜 필수다라고 하셨는데 강성순 전문가님, 네. 실제로도 이렇게 보험 점검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가요?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보험료에 대한 다이어트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적게는 8세대 정도. 네, 많게는 20세대 정도가 요즘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바쁩니다. 아니, 지금 강성순 전문가님은 이 정도면 허진선 전문가님도 꽤 많은 분을 접하고 계실 텐데 실제 점검 받으신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저도 만났던 분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3세의 남성이시고 가입하신 보험은 CI 종신보험이세요. 중대한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대한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80%인 4천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더불어서 특약으로는 뇌출혈 1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1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상황이셨고요. 총 보험료로는 약 2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셨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니까요, 진단비도 꽤 잘 준비하고 계시고 일단은 사망 보장도 준비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잘 짜여져 있는 보험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글쎄요,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보험들을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할까요, 앵커님?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아니요?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 보장을, 어떤 보장을? 종신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죽을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주계약 사망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에다가 네. 암 진단 특약, 뇌혈관 진단 특약, 심혈관 진단 특약 이렇게 특약으로 가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특약의 한계점들은 뭐냐면 사망이 중점적인 보장이다 보니까 2천만 원, 많게는 네. 3천만 원, 그 이상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의 크기로 본다면 굉장히 현저하게 보장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죽어야 사는 여자 그 영화 제목처럼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은 40대 이제 가장이시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은 꼭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이 30대나 40대에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남겨지는 가족분들의 생계가 사실 어려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가장이 80대나 90대나 가족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확률은 사실 거의 없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사망보장을 진짜 우리 가족이 필요한 딱 50대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종신보험, 사망에 대한 보장, 특히 엄마나 아빠에 대한 사망보장은 언제까지 보장을 받으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도 능력이 좀 차오를 때까지는 좀 보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능력이 차오를 때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신보험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남은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보존하기 위한 보장이 가장의 사망보장, 네. 이렇게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고액 자산가일 경우에 절세 효과, 상속 증여의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져요. 네. 예,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네. 죽기 전에 한 번은 지급을 받게 되는 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젊은 가정에서 종신보험 사망에 대한 보장을 높게 책정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의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이 매우 중요하고요. 요즘에요 이 사망에 대한 보장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요즘 주택 가격이 아주 많이 오르잖아요. 아, 네네. 전세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대출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어린 상태에서 이 가정의 세대에 대출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불우한 사고로 인해서 가장의 유고 시에는 남은 가족에게 생계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승계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토록 보장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65세 또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 가장의 나이 65세 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35세 가장이 1억 정도 보장을 받으려면 네. 월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이요? 예. 그럼 아까 질문하신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데 1억 정도 35세 가장이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보험료면 될까요? 65세까지 보장받는다면. 제가 수포자라서요. 네. 금액계산을 잘 못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4분의 1 정도만 내고도 보험료를. 아. 예, 1억을 보장받는데 종신까지 보장을 받게 되면 35세 가장이 20만 원. 그죠? 65세까지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까지 보장을 받는 데는 5만 원. 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4분의 1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충분한 가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그럼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있고 어쨌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연장 정기 제도나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연장 정기 제도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종신에서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는 제도입니다. 네. 전환 이후에는 납입 보험료나 보장의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예, 체크는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러면은 연장 정기 제도 이런 제도가 있는 반면에 감액 완납 제도 이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제도죠? 네, 감액 완납 제도는 보험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예, 괜찮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에 대한 상품이 네. 신상으로 갈아탈 때 그동안 내가 20년 납입 기간 중에서 10년을 납입했어요. 근데 그걸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기간에 대한 부담, 금액에 대한 부담, 그리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겨서 사실 3대, 3가지의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바로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해 있는 보험에 대한 부분을 나는 지금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만 보장을 살래요 해서 납입에 대한 현재 납입한 금액만큼의 보장을 완납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구상 상품에서 줄여든 보험으로 새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보장 기간을 선택하실지 아니면은 보장 금액을 선택하실지 이거에 따라서 제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해봤고요. 우리 송중기님의 가입 내역을 보면 CI 이 문제 CI 보험 이름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보험일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CI보험은 약관을 체크해보시면 CI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과 부식 등의 네. 지급 사유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진단금으로 선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네. 여기서 일반 보험과 다르게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저 알 것 같아요. 중대한 이거 네, 세 글자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제였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중대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죠. 네. 예, 예전에는 중대한 보장하면 일반적인 보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이제 그 함축되어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안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증이 실질적으로 발병한 환자 수를 보면은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은 네. 보면은 그거보다 9배 높은 97만 명 정도가 발병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내가 1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90%에 해당하는 보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상담 요청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10분 중에 9분은 급성 심근경색증 11만 명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한 분 정도만 예 97만 명에 해당하는 90%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증권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굉장히 네. 많고 암에 대한 보장도 일반적인 우리가 보장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보면 C코드로 해서 암에 대한 부분이 C라고 진단이 받게 되면 무조건 코드에 맞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서술형으로 침륜 파괴적이라든지 1.5mm 이상 침륜 적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대한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중대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중대한이랑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중대한의 기준이 달라서 네.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암에 걸렸다면 그것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 그렇죠. 중대한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보험회사의 기준은 분명 다르다고 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하시려면 중간 점검 역시나 필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범위를 넓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걸렸다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암, 뇌질환, 심장질환인데요. 네. 이 3대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너무 비싸긴 하지만 또 순간 그 아픈 순간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과 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발병률이 일반 건강체보다 70% 이상이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3대 진단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없는 현대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질환, 이 3대 진단비 보험은 진짜 가족력, 유전력 생각하셔서 꼭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 3대 진단비 보험도 분명 가성비가 좋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가성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은 보험은 많이 가입하면 할수록 포괄적인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뇌혈관 질환의 발병할 확률을 보면 남자와 여자 네. 누가 더 많이 걸릴까요? 왠지 여자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자가 걸려요. 남자들이 사회생활 더 왕성하게 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네. 남자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67% 정도가 여자가 더 높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네. 어머. 굉장히 놀라운 네. 통계죠. 그리고 5분마다 한 명씩 뇌혈관 질환에 발병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5분마다 한 명씩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나 많죠? 네, 그래서 혈관계 질환,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요. 세 가지예요. 암, 뇌질환, 심질환.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만 아주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보험은 어쩌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지금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 보면은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가장 네. 발병률이 높을 때 보장을 가장 크게 해놓는 거. 네. 중요하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90세, 100세까지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통계청에 의하면은 가장 발병률 높은 나이가 40대에서 65세까지입니다. 물론 길게 100세까지, 90세까지 보장을 준비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성비를 따져서 본다면은 80세까지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시고 네. 기간을 좀 축소시키는 만큼 그 연령대는 보장을 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와,
아니 이런 정보를 어디서 네. 들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련해서는 네. 90세 만기로 하고 최대한 80세까지 집중 보장받을 수 있게 계획하에 설계를 네. 하라라는 건데 세상에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가성비 따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90세 만기 기준으로 가성비까지 챙겨가시려면 3대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이외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첫 번째는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한 특약들 부분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아마 지금 TV 채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이시거나 유병자이실 텐데 이런 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보험사에서 많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질병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암에 발병이 됐던 경험이 있더라도 암이 완치된 이후에 5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암보험을 또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업력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유병자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먹고 있다라고 하면 가입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 70% 정도가 거의 다 유병력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세요. 그만큼 보험사에서 포괄적으로 인수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유병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인수가 까다로운 부분들은 요게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 정도 뭐 7개월 정도 약을 드신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새롭게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이 발현이 됐다던가 진단을 받았다던가 예, 이 부분하고 2년 이내에 수술을 하셨다든지 입원을 일주일 이상 뭐 하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좀 꼼꼼하게 예,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죠. 네. 아우, 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방법을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3대 진단비 보험을 이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제 생각일까요? CI 보험은 워낙 이제 중대한의 기준이 까다롭고 또 이제 말도 많다 보니까 해지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CI 보험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과거 2005년 이전까지 판매되었던 CI 보험의 경우에는 네?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광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셨을 때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갑상선암의 경우 현재 수혜감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지급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보장 범위가 비교적 넓다 보니 CI 보험은 중대한 암으로 확장이 되어서 고액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 중대한에 대한 보장, 이게 좋으냐, 나쁘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네. 보험사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CI 보험, 종신보험에 대한 점검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에 맞게 생각도 바꾸고 또 행동도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옛날 보험이 무조건 옳고 최근 보험이 무조건 옳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바뀌었고 나의 연령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험 점검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안내해드렸던 40대 송중기 씨 보험은 점검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 점검 전하고 후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대한 암일 때 또 뇌출혈일 때 급성 심근경색 중 세 개의 진단 중에 하나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 점검 후에는 일반 암이라든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각각의 보장을 따로따로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받으실 수 있었는데
혈관이 좁아지기만 하더라도 예, 받을 수 있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병 진단 후에는 수술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질병 종수술비하고 뇌혈관 또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예,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험료는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월 보험료는 6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네. 총 보험료는 1,440만 원까지 줄여드렸습니다.